시럽도 있어. 시럽도 A네. 무슨 시럽? 딸기 시럽? 토핑인가 봐. 토핑인가 봐. 이쁜 토핑. 옳지. 어, 나연이가 아는 거다. 앤. 오. 저 뭐야? 아, 과자다, 과자. 과자, 무슨 과자 내줄 거야? 별도 있고.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거 꽂았어? 어, 과일이다, 과일. 과일. 과일 토핑. 역시 딸기? 아포. 오. 아포. 울고 자라네. 어, 이제 삐도 나왔어. 삐도 나왔어. 어, 파란색이다! 파란색 했어. 민트색, 민트맛 아니야, 민트맛. bear. 곰이다. bear. 싫어. 요번에 무슨 싫어? 초코 시럽이네. 토핑. 토핑은 자녀의 하트지. 보이. 저거 왜 안 쫓아해? 보이는 나연아 남자. 오, 이거 크리스마스 쿠키. 크리스마스 쿠키가 있어? 딸기. 아이치. 사랑 뭔데? 씨. 뭐야, 딸기 맛? 또 무슨 맛? 캡, 모자. 어이? 어이? 시럽이네. 오. 딸기 시럽 뿌려줬어. 역시 나연이 딸기구나. 캣. 쿠키다, 쿠키. 우와. 사람 모양 쿠키도 있네? 별. 과일은? 딸기. 컵. 엑셀런. 아, 저거 나연이 하는 거다. 쫓아야지 나연아. 얘 쫓아하는 건 아니? 옳지. 굿자. 앗. 그림에서. 저 숫자만큼 있는 게 어떤 거야? 밑에 그림에서 나야. 그림을 눌러야지. 옳지. 옳지, 잘했어. 나연이 숫자도 잘해. 오, 잘했어요. 0. 0. 누르세요. 0. 어딨어? 0이요. 아무것도 없는 걸 0이라고 하죠.
아이고, 아이고, 잘못됐다. 아니, 다른 거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응, 다른 거. 몇 개니 세어봐. 그러면? 틀린 게 어떤 거야? 숫자가 틀린 거? 아니? 걔랑 걔는 숫자가 똑같은 거 아니? 몇 개씩이나 다시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예요, 하나. 수가 다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쟤 탬버리는 몇 개 있어? 여섯 개. 그래, 그러면. 뭐야, 제 리코더랑 탬버리는 여섯 개야. 근데 캐스터네트는? 아홉 개. 응, 그럼 걔만 틀린 거지? 어떻게 뭐, 생각해? 똑같아요? 틀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위에 13이랑 똑같은 건 어떤 거지? 옳지. 잘하네. 수학도 주세요. 잘하네, 우리 나연이. 똘똘이 나오는 앵두, 앵두, 앵두. 앵두, 앵두, 앵두. 앵두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밑에 있는 숫자 어떤 게 맞아요? 우와, 우리 나인 똑똑이다, 똑똑이. 엄청 잘하네. 6번, 7번, 5번, 9번, 8번. 수에 차례대로 눌려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써. 응? 걔가 더 크다고요? 블록에 쓰인 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아보세요. 가장 작은 수가 어떤 건가요? 18이 가장 작나요? 앞에서부터 셋째에 있는 동물을 찾아보세요. 앞에서부터 셋째에 있는 동물을 찾아보래. 세 번째 동물. 밑에 있잖아, 밑에. 일곱째래. 누굴까? 토끼일까?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풍선에 쓰인 수를 보고 4가 바르게 나누어진 것을 찾아보세요. 4가 바르게 나누어진 거. 4가 합쳐서 4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건가? 나연이 이거 봐봐. 응?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모아서 9가 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더했을 때 9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어우, 잘하네. 똑똑이구만. 그림을 보고 안 맞은 수를 찾아보세요. 사탕이 네 개랑 하나네? 그럼 합치면은 몇 개예요? 네 개랑 하나를 합치면? 여기서 거기가 몇이 돼요? 사탕이 네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생겼대. 그럼 몇 개예요? 세어봐도 돼.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거기 숫자가 저 밑에.
띵동댕. 근데 여기는? 거기 내부에 그게 들어가는 거야. 어? 생선이 몇 개야?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먹어버렸대. 그럼 몇 개가 돼? 세 개. 오, 똑똑이. 완전 똑똑이. 어떻게 바로 알지? 똑똑인데? 최고. 김나연도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하네. 똑똑이다, 똑똑이. 피자를 손대로 자른 조각 두 개를 고르세요. 어떤 걸까요? 퍼즐 맞추기인지, 그치? 어떻게 해야 원이 될까요? 이렇게 많은 친구예요. 계란 두 개를 고르래. 어떤 거예요? 오우. 왼쪽에 과자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고르세요. 저걸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채짜마기. 정답이래요, 정답. 그거야? 바노노야? 바노노? 바바바? 바바바잖아요. 바바바. 놀라 놀라. 이건 엄마가 해주면 안 되겠구나. 나윤이가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 넘어가세요. 그게 바나나야? 아까 전에 배웠잖아. 아, 라를 찾아야 돼. 아. 맞으면 누르세요. 나윤이가 좋아하는 버스네, 버스. 맞는 것 같으면 해, 나윤이가. 연습이네. 이제 실전 문제. 저게 무슨 말일까? 고구마. 오, 어떻게 알았지? 우와, 똑똑이. 엄마가 얘기도 안 해주는데 알아. 우와, 우리 나니 그 한글 금방이겠다. 나무? 나무? 어떤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무잖아, 무. 이거 무. 그게 무야? 나연이가 맞은 것 같으면 넘기세요. 응? 저거는? 뭐지? 고추! 응? 고추인데 고추는 고추? 무슨 글자일까?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뭐? 이거 들어간 거? 저게 함하고 마차지 공통으로 들어간 글자가 뭐예요? 이거. 아니 그거 말고 그 그림에 공통으로 들어간 글자 뭐가 있을까? 밑에 공통 이거. 그치 그게 뭐지? 공통. 공통으로 들어간 게 무슨 마 마차지 하마 할 때 마 마차 할 때 마 이렇게 하마 마 우와, 저거는 뭘까? 어떻게 알았지? 왜 너 그런 거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맞는 거 같은 거 해봐, 나연이가. 다 해보는 거야. 해보다 보면 알게 돼. 코끼리? 코끼리네. 무슨 글자일까 저게? 지리. 야, 어떻게 알았지? 똑똑인데? 어떻게 알았지? 오, 똑똑이. 오, 이거 어떻게 알았지? 똑똑이요. 잘하네. 한글 금방 하겠다. 오, 잘한다, 잘해.
그건 뭐야? 가운데 건 뭐야? 가위. 끝에 건 뭐야? 방귀? 응, 방귀? 방귀야. 근데 저 위에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가위. 가위예요, 저게? 가가 들어가요? 방귀? 어? 알면서 왜 적어 있어? 박쥐? 응? 박쥐 같이 생겼어? 응. 헷갈릴 수도 있겠다. 나연이가 해. 엄마는 나연이 그냥 하는 거 보는 거야. 엄마가 가르쳐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7세 맞는 것 같아.